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나 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올해로 21년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 강화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권한이 다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80%를 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50%를 넘는 곳도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를 포함해 11곳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재정의 중앙 종속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입법과 사법, 행정 등 전반적인 구조가 중앙 집중 방식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개선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총선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중앙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개혁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방 분권적 개헌을 채택함으로 해서 기초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시기 적절한. 특히 헌법 제1조와 4조에 지방 분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3장 통치의 원리와 구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넣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12년 전에 개헌을 통해서 제1조에 말이죠. 국가조직은 분권화한다 이렇게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대로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걸맞게끔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각 당 대표들에게도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각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